9회 말 원아웃 주자 만루 상황 희생 플라이만 쳐도 경기가 끝나겠네요. 그런데 타자가 친 공이 내야 높이 떠올랐습니다. 놀랍게도 이 타구를 아무도 잡지 못했지만 심판은 타자와 주자 모두 아웃으로 판정했습니다. 공을 놓쳤는데 아웃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장면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경기가 펼쳐졌던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5월 4일에 열린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와 히로시마의 경기 9회 말 원아웃 동점 상황에서 코쿠보 테치아 선수가 대타로 들어섰습니다. 희생플라이 하나만으로도 3루 주자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히로시마는 다 이긴 경기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타자는 느슨해진 팬들의 마음에 긴장감을 주려는 듯 내야 높이 공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그 즉시 타자의 아웃을 선언합니다. 공을 잡지도 않았는데 아웃시키다니 심판이 집에 급한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오늘 드디어 심판을 그만두는 날이었을까요? 사실 타자는 인필드 플라이 규칙에 따라 아웃된 것입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원아웃 만루 상황에서 내야수가 쉽게 잡을 수 있는 공을 일부러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공을 잡을 줄 알고 베이스에 붙어있던 주자들은 다음 베이스로 반드시 뛰어가야 하는 포스아웃 상황이 되고 내야수들은 모든 주자들을 손쉽게 아웃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수법을 수비수들이 악용하게 되면 경기도 재미없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하는 스포츠 정신에도 어긋나겠죠. 따라서 이러한 고인악구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인필드 플라이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부정한 방법의 더블 플레이를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웃카운트가 없거나 원아웃인 상황에서 주자가 1루에 있거나 만루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타자가 친 플라이볼을 내야수가 명백히 잡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심판은 인필드 플라이를 즉시 선고해야 합니다. 만약 파울이 될 수도 있는 인필드 플라이의 경우에는 라인 안쪽에 떨어졌을 경우에 인필드 플라이라는 의미로 인필드 플라이 if 페어를 선언합니다. 야구 규정에 따라 파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필드 플라이가 아닌 파울로 처리되는 것이죠. 결국 타자가 아웃된 것은 인필드 플라이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자 아웃은 정당한 판정이었을까요? 이 장면을 다시 보면 주자는 베이스에서 떨어져 있다가 수비가 공을 잡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홈베이스로 진루했습니다. 이 판단에 문제가 있을까요? 규정에 따르면 인필드 플라이 상황이라도 보통의 플라이볼과 마찬가지로 공이 잡히지 않는다면 주자는 자유롭게 진루할 수 있고 수비가 공을 잡으면 일단 베이스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요미우리의 수비수가 공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수비수보다 베이스를 늦게 밟은 주자가 아웃이라는 심판의 최초 판정은 오심이었고 히로시마 팀 코치진의 항의로 판정은 주자 아웃에서 히로시마의 득점으로 뒤집혔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선수와 코치진 모두 규칙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심판의 최초 판정대로 타자와 주자는 모두 아웃되고 승부는 연장으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선수와 코치, 심판까지 모두 당황스러울 만한 상황이었지만 정확한 규칙 숙지와 적절한 함의로 만들어낸 끝내기 인필드 플라이 승리였습니다.